대한민국 국군에게 고한다. 첫째, 사랑스러운 군 후배들인 육해공 해병대 전 장병들은 위장평화와 공산화 가능성이 높은 남북공조로 수용해 대한민국 국민 영토 주권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 제5조에 명시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것인가? 분명하게 선택하라. 그리고 선택을 결행하라. 후배들은 선배들이 피땀 흘려 일으켜놓은 대한민국 국방 안보 역량을 훼손 파괴하는 망국적 행위에 동참하지 말라. 군인은 월급을 받아 연명하는 월급쟁이가 아니다. 조국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는 안보의 간성이다. 종북 정치인들은 국방 안보를 정치적 이해에 종속시키고 평화라는 거짓 선동으로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그들의 망국적 행위들을 목숨 걸고 거부하라.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명령에 따라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의 주인이 국민을 사수하라. 둘째, 대화와 평화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거짓 주장은 오히려 2020년까지 북한이 100개의 핵무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노력이 한 걸음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데 문재인 정권은 우리 군의 안보 역량만 일방적으로 무력화시킨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북한은 6.25 기습 남침을 위시해 수많은 도발을 자행했고 유엔에서도 규탄하는 세계 최악의 반인도적 범죄 집단이다. 이러한 북한의 동조에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는 우리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생명권, 안전권, 영토권을 침해한 반헌법적 행위요 이적선 합의자 국가적 자살선언이다. 따라서 본 합의를 지난해 11월 1일부터 급속히 이행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행위다.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는 지난 70년 동안 피땀 흘려 일으켜놓은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허물고 있다. 수많은 전시 방어시설들의 파괴, 국군 전투부대들의 급속한 해체, 군 정복이나 기관 불능화 및 대공 방첩 기능 말살, 장병 정신전력 무력화, 군기강 해임 및 오합 기조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특히 최근에 주한미군 지원 방위비 분담금 갈등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실책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방이 급속도로 붕괴되는 이 참담한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각군 총장, 해병대 사령관은 헌법정신에 입각해 2019년 2월 내로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폐기를 결의하고 전군의 폐기를 지시하라. 파괴한 안보 역량들을 조속히 복구하고 앞으로 반헌법적 안보 역량 파괴 행위를 일체 거부하라. 셋째, 현역 군인들은 더 이상 3대 독재 세습을 옹호하는 주체 사상에 물들지 말고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주의 국가로 몰고 가는 대한민국 공산화 업무를 즉각 중단시키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수하라. 수많은 선배들이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다가 숭고한 호국 영령들이 되었음을 추호도 잊지 말고
조국을 위해 결사보국하라. 과거 공산화된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공산화 이후 군인들과 자유민주시민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라. 헌법 제4조가 명시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군이 여러분의 주직임을 명심하라. 넷째, 한미연합 방위체제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도 인정하는 최고의 효율적인 대한민국 지킴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한미 양국군의 선배들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만든 한미동맹의 걸작품이다. 한미연합 방위체제의 붕괴는 북한이 오매불망 바라고 있는 숙은 과제다. 안보주권이라는 감상적인 용어로 국민을 현혹해 한미동맹의 붕괴를 흑착하고 있는 북한과 우리 내부의 종북좌파 정권은 선동해 더 이상 내화부동하지 말라. 연합체제의 붕괴는 한미동맹과 대한민국의 종말을 의미한다. 군 후예들은 한미연합 방위체제를 수호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결사 수호하라. 다섯째, 군선배들은 군인본분을 잊고 자리에 연연하는 자들을 후배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적성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국민 앞에 석고되지 않아. 정경두 현 국방부 장관은 주요 지휘관 회의 때마다 군사분야 합의에 성실한 이행과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 국민과 군 선배들을 외면하고 오직 정치인들에게 아부하는 정 장관은 즉시 사퇴하고 사죄하라. 독일만이 조국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영원한 죄인이 되지 않는 길이다. 더 이상 반역 행위를 반복하지 말고 헌법이 국군에 부여한 명령에 따를 것을 충심으로 촉구한다.